연으로 좀 뜬금없지만 인스턴트 커피나 커피 믹스를 카페에서 먹는 커피처럼 맛있게 타는 법, 일종의 팁이죠. 이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동결 건조한 커피죠. 이게 알고 보면 그냥 보기에는 그냥 보기에는 뭐 커피 원두를 분쇄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얘를 이제 원두를 에스프레소처럼 한번 내린 다음에 커피로 이제 그거를 농축시켜 가지고 농축시킨 다음에 동결 건조식으로 해서 과립 형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을 넣으면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게 안에 이제 구멍이 그 수분이 빠져나간 동결 건조할 때 수분이 빠져나간 구멍이 많기 때문인데. 그건 그렇고, 전에는 이제 커피를 자주 먹을 때는 원두를 뭐 사서 뭐 저기 드립기나 이런 데다가 내려서 먹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커피를 자주 안 먹다 보니까요. 근데 며칠에 한 번씩 커피가 땡길 때가 있어요. 원두 같은 걸 사다 놓고 좀 놔두면 걔는 한 2, 3주 지나면 이제 약간 그 산패되는 그런 느낌이 나면서 뭐 이렇게 풍미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원두를 쟁여놨다가 먹고 싶을 때 먹기 좀 부적합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그나마 이제 인스턴트 커피랑 뭐 커피 믹스 같은 건데, 커피 믹스는 커피가 워낙 깨알 만큼 들어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그 프림이나 뭐 이런 것도 들어있고 설탕도 좀 많이 들어있고 해가지고 그냥 자판기 커피처럼 단맛에 먹는 거고, 요즘에 이제 뭐 카페 같은 데서 커피를 많이 먹다 보니까 입맛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옛날처럼 자판기 커피처럼 막 달그작 짜가고 뭐 이런 커피보다는 뭔가 그 풍부한 원두를 먹는 듯한 원두를 먹는 듯한 뭐 그런 뭐 입맛이 좀 나름 올라가는 그런 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를 커피 믹스도 어차피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그 카페에서 먹는 커피 맛이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우유 맛이죠. 뭐 원두의 뭐 풍미가 향미가 제가 요 근처에서 뭐 어디 가서 커피를 먹어볼 때 스타벅스도 그렇고 뭐 할리스든 뭐든 간에 엔젤리너스도 그렇고 제가 집에서 직접 원두를 사서 먹을 때처럼 뭔가 신맛, 단맛이 막 조화롭고 뭐 풍미가 있는 그런 커피를 먹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별로 인스턴트랑 별 차이 없던데요. 그래서 너무 싼걸 먹어서 그런가? 그냥 하우스 블렌드라서 그런가? 아무튼 카페에서 먹는 것들도 그냥 우유 맛 말고는 커피 자체의 어떤 풍미나 향미를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사 먹는 게 낫지 거기서 먹는 뭐 커피가 그렇게 카페에서 먹는 커피가 뭐 뛰어나다는 그런 느낌 없었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를 맛있게 타는 법, 뭐 아주 간단합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맛있게 타는 법 겸, 카페에서 먹는 원두 커피처럼 타는 게 되겠죠. 얘도 어차피 원두를 내려가지고 동결 건조한 거니까 사실은 원두에 속하는데, 커피를 한 스푼 넣고요. 커피를, 이게 지금 티스푼이 좀 작으니까 커피를 두 스푼을 넣고 설탕을 가져와야겠네. 그리고 이제 기호에 따라서 뭐 설탕을 넣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안 넣어도 상관없고요. 근데 제가 볼땐 넣는 게 낫더라고요. 설탕을 똑같이 1대1로, 아이고, 1대1로 똑같이 넣어주는 게 아주 중요하진 않은데 뭐 개인 취향 따라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뜨거운 물을 부을 때 보통 인스턴트 커피를 탈때뭐 커피 뭐 커피둘 설탕둘 뭐 프림둘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물을 이제 붓고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그냥 자판기 커피나 커피 믹스가 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뜨거운 물을 바닥까지만 붓죠. 커피가 이렇게 녹을 정도로 한 5분의 1 정도? 이 정도만 넣고 커피를 잘 저어주면 저어주고 맛을 보면, 아주 깊고 진한 에스프레소 맛은 아니지만, 씁쓸한 커피 맛이긴 하지만, 이제 설탕이 들어가서 단맛은 됐고요. 원두에서는 이제 신맛도 많이 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쓴맛에 설탕 단맛 정도? 신맛은 약간 느껴질랑 말랑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유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물을 한 5분의 1 정도로 거의 이렇게 커피 녹일 정도로만 뜨거운 물을 붓고요. 나머지는 우유를 붓는데, 우유는 뭐, 이 커피 양하고 한다면 한 1대3 정도?
한 3배 정도 부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양을 맞추기도 좀 애매하고요. 양을 따로 맞춰본 적이 없어서. 여기다가 그 자기가 원하는 커피 색이 나올 때까지 우유를 부으면 되겠죠? 지금 한 1대1 정도로 부으면 이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면 저는 너무 진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어서, 거의 한 1대3 정도로 부었습니다. 1대3 정도로 부어서 이렇게 저으면, 보기에는 커피 우유 같지만 이게 인스턴트 커피가 이제 농축한 거를 동결 건조한 거기 때문에 맛이 조금 세요. 그 쓴맛이 좀 세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 커피 맛이지, 이거보다 좀 하면은 속이 좀 쓰릴 정도로 좀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로 한 다음에 요걸 그대로 먹으면 커피 우유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냉커피나 이거를 이제 전자레인지에 딱 30초만 돌려주면 우유가 살짝 가열되면서 우유에서 뭔가 그 단백질이 익으면서 나는 좀 구수한 우유 향하고 커피 향하고 섞이면서 한 30초만 전자레인지 돌리고 나면 카페에서 먹는 커피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아주 맛있는 커피가 되는데요. 일단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서 오도록 하죠. 전자레인지에 30초를 돌려서 왔습니다. 30초 이상 돌리면 뭐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30초 이상 돌려서 이제 우유가 끓어버리면 그 위에 단백질 맛 같은 게 생기니까 조금 먹기 좀 찝찝하기도 하고요. 이제 끓이고 나면 더 고소하긴 하죠. 아무래도 카페 같은 데서도 그 스팀처럼 스팀으로 해가지고 우유를 이제 가열해가지고 뭔가 그 우유의 그 구수한 풍미를 살리면서 뭐 커피랑 섞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30초 정도 돌려서 우유가 살짝 뜨거워질락 말락한 정도? 예, 그 정도로 해서 먹으면 적당하더라고요. 맛을 한번 보면요. 예, 제가 기존에 먹던 원두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풍미는 하나도 느낄 수가 없고요. 이제 그 커피 맛하고 약간 씁쓸한 맛에 우유의 뭔가 구수한 맛에다가 이제 설탕의 단맛이 가미되니까 맛은 있어요. 거기다 이제 물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우유인 거잖아요. 4분의 3 정도가 이제 우유고, 4분의 1이 커피 그 원액이 될 텐데, 뭐그 정도 비율로 섞어 놓으니까 커피에 뭔가 깊은 맛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유에 구수한 맛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카페에서 먹었던 커피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맛이 되는 거죠. 이상으로 인스턴트 커피를 카페 원두 커피처럼 맛있게 타는 법, 팁이라면 팁일 것 같은 그런 방법이었습니다.